네, 지금 제 옆에는 오랫동안 인권활동과 시민운동을 해오신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나오셨습니다. 저희들 네, 불러주셔서. 전에 우리 저 뵀었죠? 저하고? 아닌가? 아니, 오가면서 뵌 건 뭐 여러 번이고요. 그죠? 네, 저 뉴스 코멘터리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우리 국장님의 신고는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네네. 보조금 뭐하고 뭐 감사를 하겠다 그러고 세상에 이런 대통령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뭡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UAE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네. 말이죠 자기는 기업의 영업사원이다 공무원들은 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갑질하게 되면 나한테 전화로 얘기해라 시장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네. 그래도 한국에서는 네. 약식 회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발언이 통제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요만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네. 것 같긴 한데 네. 나가면 이제 그냥 재밌잖아요. 뭐 저는 대통령 노름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해외 순방 나갈 때 정말 대통령 같을 거 아닙니까? 아, 뭐. 전용기 타고 맞아, 뭐 너 내려하고 뭐 너 아는 친구니까 잠깐 내 방에 들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의 긴장의 끈마저 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죠. 아크 부대 가서 했던 얘기 정말 놀랍지 않아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뭐 한 방에 동시에 아랍에미리트 곤란하게 만들었죠. 이란을 적대국으로 만들었죠. 맞아요.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평화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교류 협력해야 될 네. 대상이에요. 법률상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앉아서 헌법과 법률 파괴해버렸죠. 네. 그다음에 우리와 설린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다 골탕 먹이고 적대적으로 도열화 세워버렸죠. 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쳐버린 거예요. 기업이 잘 돼야죠. 누가 뭐랍니까? 그러나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이 뭐죠? 왜 회사를 하죠? 우리가? 뭐 이윤 남겨 올라오는 돈, 거죠. 그렇죠. 뭐, 아니 우리가 초등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사하게 영리 추구라고 하지만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떨 땐 돈 벌 욕심 때문에 조금 무리할 수도 있어요. 아, 폐수를 강해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에이 그래도 뭐 우리는 잘 처리하지 않았어 하고 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길 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아 그럼 폐수 처리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라고 규제들을 해줘야 그렇지. 돼요 규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 있어야 될 규제를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걸 대통령이란 분이 정부 수반이 갑질하지 마 나한테 일러 기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기업의 자유가 있어 자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이 나가서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가의 기강, 국기를 흔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국기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서울의 소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의 존재 이유, 존재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 대통령 놀이 말고 대통령 노름 뭐 비행기 틀에 올라갈 때 손잡고 올라가잖아 뭐 우리는 아무 나라 국가 나와도 다 이렇게 경의를 표하잖아 이런 거 말고 예, 이거 말고 정말 왜 대통령이 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 아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아니 갑자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열받잖아요 네. 아니 내가... 왜냐하면 요번엔 경제 외교다. 뭐 네. 나가서 뭘 하겠다. 네, 네. 그러면 하여튼 대통령 해외 순방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네.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치고 네. 나갈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면 네. 도대체 우리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한남동 관저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불러다가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이렇게 그냥 그런 소박한 대통령 놀이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입니다. 진짜. 또 해외는 또 김건희 씨 때문에 자주 나가는 것 같아. 나가자 그러는 것도 자꾸만 하여튼. 뭐 국내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저는 뭐 그런 경험은 네. 당연히 없지만 해외 의장대가 이렇게 탁
돌려주고 뭐 쭉 도열해가지고 악수 한번 누군지 모르고 말도 안 통하지만 그래도 어깨 한번 툭 쳐주고 뭐 이런 재미가 있겠죠. 근데 그런 재미에 빠지면 나라는 불안해지는 거죠. 자, 오늘 제 그 우리 옥장님은 시민운동단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제가 저 만 31년. 우와. 네. 다른 직업 안 가졌고요. 아, 그래요? 네. 관직도 안 했고 어공이라고 안 하고 네.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라고 옛날엔 굉장히 유명했고 80년대 지금 때. 네, 아니 저는 92년부터 했으니까 아, 네. 만 31년. 근데 네. 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신부님들이 많이 해주셨나요? 네. 구비구비마다 거기서 처음 상근 활동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일하는 인권연대라는 단체는 99년에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맨 처음에 한 건 경찰, 검찰, 국정원, 감옥, 군대 감시. 예, 그래서 뭐 지금은 검찰이 도드라지잖아요. 네네네. 국민의 검찰인데 국민이 준 위임해 준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기보다는 오로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가지고 네. 자기들만의 세상 그게 이제 대통령 권한까지 넓혀진 네.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잘못 감시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자성하고 있고 국가 권력 기구를 감시한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감시하고 거예요. 또 피해자들 돕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민단체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한다 그러고 뭐 시민단체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아니 시민단체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황당한데 일단 예. 자, 뭐 보조금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네. 뭐 지원금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저희 예. 단체만 하더라도 저희가 99년에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만 2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한 예. 번도 한 푼도 정부 돈 받은 적이 없어요.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저희 단체 예. 있었죠. 네. 그때 뭐 좀 정권하고 가까울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인권운동과 같은 분이었거든요. 사실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고 예. 스스로 양심수였고 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가치라는 측면에서 많이 통했는데 네. 저희 정부 보조 받은 적 없어요. 한 번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 단체들 있잖아요. 예, 예. 뭐 참여연대나 참여연대, 뭐, 환경연합 뭐 이런 데들 예, 예, 예.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창립이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특히 어떤 단체들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꼭 받아야 되는 단체도 있어요. 이를테면 네. 소수자 단체 같은 경우,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의 회원을 회원으로 조직해서 회비를 모으기가 어려운 데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뭐 논란이 제기됐던 촛불 뭐 중고생 연합인가 그 단체도 예, 예, 예. 회원들이 중고생이에요. 근데 중고생은 아직 경제 활동을 안 그렇죠. 하니까 예, 예. 만 원씩 내서 우리 함께 해요라는 게 쉽지 않죠. 네, 네. 그런 경우에 뭐 서울시의 보조금 그래봤자 뭐 1년에 1천만 원 정도 또는 위탁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을 좀 저렴하게 대신 수행해 주는 일을 하면서 네. 약간 인건비를 쓰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네. 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뭐랄까요 목소리를 높이고 또 정부에 부담되는 단체들은 네.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한 푼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후원금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네. 그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데 저희 단체가 1년에 얼마를 쓴다 하면 저희는 그 재원이 100% 회비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만 원씩 뭐 5천 원씩 한 달에 내주는 돈. 네. 서울의 소리도 마찬가지. 그럼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게 저희 네. 100%예요. 수익 사업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하는 말이 이를테면 뭐 누구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렇지. 의심을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핑계대기가 쉽거든요. 서울의 소리는 누구 도와주려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떨 때 되게 모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는 그냥 시민의 목소리가 사실 잘 안 들리니 그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게 네. 전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메시지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내는 메시지를 공격하기는 좀 못하니까 흔히 쓰는 방법 있잖아요. 메신저를 공격하기. 아 저긴 부패야. 저긴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수법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게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할 정도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치고 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냥 뭐랄까 8개월 동안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네.
그냥 나 싫은 사람 찍어내기밖에 없어요. 이준석 나가, 뭐 나경원 나가, 뭐 너무 웃기잖아요. 사표 냈는데 사표 수리 안 하고 해임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해임한 거는 혹시 그렇다 치더라도 기후환경대선 왜 해임합니까? 아니 그쪽으로는 아무 쟁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 하고 네. 찍어내는 거예요. 네. 이재명 같은 사람 정말 싫겠죠. 대선에서 자기랑 대결을 했으니까 유승민 싫겠죠. 네. 이런 마음들을 그냥 표현하는데 대통령직을 쓰고 있잖아요. 이럴 네. 때 시민사회 단체라도 언론이라도 노동조합이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 복장이 무너지고 막 그래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 뭐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들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겨울이어서 추워서가 아니라 토요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나라 걱정도 한두 번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 시민들이 나라 걱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장기전처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야비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죠. 노동조합 부패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3대 부패래요. 뭐냐? 국가 부패? 알죠? 우리가 공무원들이 부패하거나 일탈하면 큰 문제죠. 두 번째는 기업 부패. 이건 일상적으로 있었던 거죠. 거긴 단위가 다릅니다. 아, 그럼요. 100억, 200억, 뭐 1000억 그래요. 그럼요. 근데 거기다 노조 부패래. 그래서 아 좋다. 그러면 노조 부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라도 뭐 사례가 있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네, 되는데 네. 시민사회 부패도 마찬가지고 노조 부패도 있고 마찬가지인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모욕감 느끼는 대목이에요. 근데 왜 윤석열이란 대통령은 왜 그렇게 노동조합까지 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차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네. 뭘 하고 있는지 늘 의문입니다만 네. 그게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감세, 뭐 세금은 누구나 다 재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지금 특별히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건 초부자 감세 아닙니까?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 여러 층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그룹들을 더 챙겨주겠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더 챙겨주면 누군가는 덜 챙겨주거나 또는 홀대받는데 이 홀대받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95%, 99%의 시민들이에요. 이 시민들하고 척 지는 정책을 갈 수밖에 없으니 지금 보면 그럴 때 목소리를 높일 때가 어디냐. 노동조합이죠. 그럴 때 목소리를 높일 때가 시민사회단체죠. 그러니까 일종의 예봉을 꺾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아주 철저히 기획된 거군요. 아주 얘들이. 그렇죠. 근데 고약한 겁니다. 아주 고약한. 네. 그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시민사회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시민사회, 시민사회인데 그건 무엇인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상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도 정치권에 가면 상상력 좋은 사람들도 제한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당내 일도 있고 그래서 상상력이 좁아듭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보면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 퇴임하고 난 다음에 상상력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건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통령 계속 뭔가 뭐 읽어야 되고 뭔가 공부해야 되고 밑줄 치고 뭐 맞아요. 결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상상력이 좁아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뭐 여러 상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달리면 괜찮은데 대부분 달리지 못하고 기어가요. 이게 왜 고속도로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말 많이 막히는데 돈은 또 받아요. 예. 그런데 자본주의가 시작된 영국 고속도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통행료가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아우토반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통행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통행료를 내지? 90km까지는 공짜인데 왜 100km부터는 돈을 내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고속도로가 제일 처음 생긴 게 1968년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유료를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도 국가 건설하는데 왜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지? 수익자 부담이니까 우리가 도로를 내는 돈을 만드는 돈을 수익자들이 내고 그래서 건설하는 거구나.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고속도로 가장 많이 깔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국토 대비 도로율이라고 하는데 네. 압도적인 1등이에요. 2등이 독일인데 독일을 제낀 게 30년쯤 돼요. 실제로 선생님 보면 지역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이름도 모르겠는 고속도로 되게 많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맞아요. 두려운 고속도로가 있어요. 20분째 혼자 달리고 있어. 맞아요. 앞뒤에 차가 없어. 이런 도로 많잖아요. 그건 약간 쓸데없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희한하네. 그렇죠. 예.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2조 5천억 원씩 적자입니다. 왜? 신규 건설 때문에. 그럼 저희는 상상하는 거예요. 신규 건설하면 누가 좋지? 땅주인 좋다. 난 땅주인이 아니잖아. 대부분 국민들은. 땅은 정부나 재벌 대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어. 아주 큰 부자나. 또는 건설회사가 좋아요. 국민도 좋은가? 좋은 것 같은데 돈을 내요. 그럼 별로 안 좋아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다 돈 내는 대로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5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았으면 오래된 고속도로는 받지 말자. 그래서 저희 단체가 맨 처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받지 말자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네.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약간 놀라운 얘기로 왜냐면 익숙하니까. 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예.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명절에 설하고 추석 4일씩이라도 통행료 받지 말자 캠페인을 했어요. 그걸 먼저 하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뭐 판교 가서 인터체인지 아니 저 뭐 톨게이트에서 시위도 하고 국회 가서 막 기자회견도 하다가 네. 2017년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네네네네. 그 직전에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6일은 무료로 맞습니다. 이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데요. 예, 그 저희 다음 단계는 그럼 빨간 날은 무료로 다니자. 또는 오래된 경인, 경부, 뭐 호남부터 무료로 다니자. 네, 이런 계획이에요. 이런 상상력 들으면 근사하시죠. 처음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으로 채택하기 어려워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딱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조금씩 가자. 앞으로는 고속도로라는 건 일반 국도처럼 공공성을 확보하자. 그리고 쓸데없이 도로 만들지 말자. 미시령 터널. 얼마나 근사했어요. 처음 만들 때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민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강원도가 매년 300억 원씩 헛돈을 쓰고 있어요. 왜? 미시령 터널로 다닌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도지사 입장에서 솔깃하고 좋지만 아니, 고개를 타서 넘어간다는 거죠. 아, 미시령 터널을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 속초 고향 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양양까지.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으로 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미시령 터널이 좀 줄어든 거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적자 도로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지역마다 곳곳에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을 누가 하냐면 강원도민들이 하는 거고 충남도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정책도 다시 생각해보자. 관료들은 계속 뭔가 도를 짓고 싶어 하죠. 정치인들도 그래요. 국민도 그럴까에 대한 의문인데 이 의문을 제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중요한 역할 하시네. 지금 안보가 불안하잖아요. 네. 무인기 막 그렇고 무인기가 불안한 게 아니라 무인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불안해요. 그렇죠. 예. 거짓말까지 하고 예. 그다음 용산을 지나갔는데 안 지나갔다 그러고 사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한테 국가 내통했냐 뭐 간첩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예, 뭐 예.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네. 이럴 때 자식을 군대 보낸 엄마 아빠들은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또 예전에 네. 군대 가면 때리고 예. 괴롭히고 근데 이게요. 시민사회단체와 군대가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전두환 때 1년에 군에서 죽는 사람이 매년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사인을 따지지 않고. 의문사가요. 의문사도 있고 아니고, 사고도 있고 뭐 병사도 있죠. 있고 3천 명 정도. 지금 한 해에 군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냐 하면 80명 정도, 100명이 안 돼요. 30분의 1이 줄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죠? 민주화가 된 거고 그렇지. 시민사회단체가 군대 문제를 제기하고 군대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군인권센터라든가 뭐 그런 게 그렇죠. 뭐 저희 저희가 되게 열심히 했죠. 군인권센터도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 했던 일인데 군인들 손에 휴대폰을 주어주자라는 걸 했어요. 저희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경찰청 가서 제가 경찰개혁위원이어가지고
경찰청의 의경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의경들 손에 핸드폰을 주워주는 것부터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가서 제가 뭐 네. 군인권 자문위원 이런 것도 했어요. 아니 뭐 조금. 그래서 의경들도 똑같이 의무복무인데 핸드폰 들고 있는데 우리 병사들이 핸드폰 안 들고 있으면 이거 문제다. 그리고 지금 20살 나이의 청년들은 핸드폰이라는 게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해요. 이 방송도 핸드폰으로 듣고 있는 그럼요. 거고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오락도 뭐 모든 게 다 핸드폰인데 네. 그걸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단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걱정해요. 막 훈련하다가 여자친구 전화 받아야 되고 하고 막 총 쏘다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요새 중고등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핸드폰 맡겨놓고 학교할 때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녁 때 한두 시간이라도 핸드폰을 쓰게 하면 되고 훈련할 때는 엄격하게 그렇지. 하면 된다 교육하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조금씩 했어요 네. 놀라운 게요 구타 가혹행위가 정말 1년에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아요 자 말년 병장이에요 핸드폰 내무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요. 막 그런 게 보이잖아요. 군 생활하면 안 보려고 그래도 그런데 안 보여 이게 왜? 자기도 급하거든 지금 토익 점수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다음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OTT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꺼번에 막 8편씩 쏟아져 나오는데 딥 부하 때릴 일이 없지. 없죠. 그래서 DP라고 그 OTT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네네. 군에서 가혹행위하고 이런 거 잡으러 다니는 얘기인데 거기서 보면 막 군인들 얼차려 이렇게 시키는 걸 했는데 현역 군인들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상하죠. 누구도 그런 얼차려 비슷한 걸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야 한번 우리 해볼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장교나 선임하사들이 보고 니네 뭐 하냐? 큰일 나.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예요. 자살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 자살자 숫자하고 장교들 자살자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물론 자살 없어야 되지만 그 군에 간다고 우리 아들이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 거 얼마나 줄어들었냐? 20대 평균 자살률 있잖아요. 네. 자살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3배로 많이 자살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군대 가면 자살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네. 뭐 누구 군대 보낸 엄마 아빠들 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군대는 그나마 케어가 있는 거예요. 돌봄이. 챙겨주는 게 있는 거예요. 민주화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럼요. 이걸 누가 했냐? 저희가 했어요. 아, 정말로. 그냥 너스레 떠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거예요. 직업군인들은 그런 상상을 못 합니다. 핸드폰을 손에 주어줘. 핸드폰 주어줘서 국가가 손해본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 자기 거예요. 사주지도 않았어요. 통신요금을 내주지도 않아요. 기껏해서 하는 게 충전비예요. 전기요금과 얼마 든다고요. 그것만으로 구타, 가혹행위 다 없어지고요. 아니 근데 왜 윤석열은 말이죠. 시민사회단체를 못 잡아먹어갖고 무슨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들도 시민사회단체 약간 싫을 때도 있어요. 당연하겠지. 왜? 마음은 그래요. 잘 아는 사람들이. 민변 회원이었단 말이야, 내가. 근데 민변이 비판 성명 내면 아이씨, 그동안 냈던 회비도 아깝고 이래요. 그렇지만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의 역할 아니냐. 당신들의 역할. 당신들이 그걸 해줘야 나도 좀 긴장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기분 안 좋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그 역할을 해줘야 나도 해줘야지. 긴장하고 그렇지. 나도 비판.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 모임이나 이렇게 뭐 새에 대해서 인사회 하면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많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했죠. 이번에도 했죠.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고 정부 여당 사람들은 전혀 안 오고. 저기 유가족 저 대표하시는 이종철 대표도 가셨던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봐요. 뭐 당대표라고 약간 폼도 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 1부터 10까지가 다 쓴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정부 여당에 대한 쓴소리겠지만 야당 뭐하냐 싸워야지 야당 뭐하냐 그렇지. 견제해야지 긴장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예요. 예. 어떤 사람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맞습니다. 쓴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쓴소리를 해줘야 되고 또 쓴소리를 들어야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성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로 성숙한 게 싫은 거예요. 아, 그냥 싫어! 라고 하는데, 그거, 어떡하죠? 저기 앞에 부정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떡하죠? 아니, 그냥 부정을 대라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부패해가지고 뭐 문제가 된 걸 하나, 둘, 세 개의 케이스라도 대고 시민사회단체 부패 사례를 하나, 둘, 세 개라도 대봐요. 참여연대 저희는 99년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 예, 예. 저희가 검찰 감시 견제를 많이 해요. 검찰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책도 썼어요.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예. 아직도 팔려요, 이 책. 아, 그래요? 2009년에 나왔는데, 아니, 팔리면 안 되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넘어가야 되는데, 국면이. 지금은 검찰 공화국에서 넘어가긴 했는데, 어디로 넘어갔냐면, 검찰 왕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하여튼, 예. 그래서 아직도 팔리는데, 기분 나쁘게도. 그래서 저희는 회계 자료를 어떻게 하냐면, 뭐 전산 자료도 있고 종이 자료도 있을 거니까 네. 종이 자료를 다 재본해서 99년부터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전표 쓴 거 이런 거 아. 지출 결의서. 왜 그러냐?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나중에 압수수색 오시면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라고 해요. 다 가져가시라고. 얼마나 의식하겠어요. 근데 무슨 부패래요, 저희가. 그리고 정부가 무슨 돈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무슨 부패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달 단위로 회계를 다 회원들한테 공개합니다. 우리가 뭐 썼고 뭐 이런 거 흔히 얘기하는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네. 저희 단체는 업무 추진비가 뭐 1년에 한 20만 원 쓰다 이런 거예요. 없어요. 골프장 지나가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는 거죠. 저희 동료 운동가들이 다 그래요. 네. 골프라는 운동이 있다는 건 알죠. 박세리 때문에. 저희가 뭐 접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느끼지도 예.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낀다는 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옥장님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그 궁금해하고 네. 싹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 저 인권연대라고 검색하셔서 저희 네. 단체 회원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인권연대로 포털 사이트에다가 네네 인권연대라고 치면 나오는데 네. 거기 회원 가입하기 아, 번호가 있으니까요. 네. 다만 몇 분이라도 회원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힘 없고 아니 네. 진짜로 네. 그리고 우쭐해져 가지고 더 열심히 네. 하고 이번에 그 저기 저 유가족 촛불 집회 네. 유가족 분들하고도 많이 결합하고 계시나요? 아니 저희는 그냥 옆에서 아. 옆에서 있죠. 네. 아 알겠습니다. 참사는 너무 고통스러운 네. 일인데 네. 2월 4일 날인가 정부 청원 100일 추모제를 해주시고요. 네. 그 저희 애들이 딱 곧 또래인데 아. 고등학교 다닐 때 세월호 참사 예. 터졌고 그다음에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태원 참사 터졌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세월호 참사로 네. 죽은 사람들이 1997년생들이 많거든요. 지금 한참 활동할 청년들인데 우린 왜 죽어가야 되나요? 라고 묻는 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뭐 기성세대는 물론 국가가 답해야 되는데 네. 국가의 답은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고요. 어느 누구 하나 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일선 경찰관, 일선 소방관들만 얘기하고 정말 이런 뻔뻔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음,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 코너가 없다면 우리 국장님 모시고 말씀드리면 다음 코너가 있어갖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 좀 자주 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니, 자주 예.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또 다시 불러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과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겼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